지금 스타벅스 경동시장점을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돼서요. 저 지금 저녁이라서 시장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손님은 많이 없어요. 여기는 도매시장이라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잖아요. 아, 찾았습니다. 여기네요, 스타벅스. 여기 보이시나요? 스타벅스. 약간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큰 도로에서 살짝 들어오셔야 돼요. 살짝 들어오셔서 아 여기네요. 같이 돼 있네. 오른쪽 길을 사용합니다. 여기 스타벅스 강동 1960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급성점 사서 새로 고친 센터입니다. 찾으시는 분 있으세요? 보시면 되게 다양한 체험 준비되어 있는데요. QR코드 하나라도 안내 도와드리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아, 여기 구경하고 스타벅스가 저기 있네요. 이 한 바퀴 돌고 여기 스타벅스 들어오면서 같이 콜라보해서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귀엽네. 네. 네. 와, 테레비 보세요. 옛날 테레비. 저거 뚜루루뚜루 계속 돌렸었는데. 와. 저 테레비가 지금도 있네. 여기는 굿즈를 파네요. 스티커 같은 것도 팔고 금성. 아, 옛날 자 문구 그런 것도 있어요. 귀여운 게 많이 있네요. 이게 테레비 모양으로 거치대도 만들어주시고 너무 귀엽다. 귀엽게 잘 해놨네요. 이렇게 중간에 쉴 수도 있어요. 공간도 해놓으셨네. 이런데도 금성전판사 새로 고침 센터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경동뉴스. 와, 저 옛날 자전거 엄청 무거운 쌀집 자전거. 이 사람도 귀엽다. 기분 고친 거. 보고 돌아서면 저기 딱 스타벅스가 있어요. 스타벅스 가볼게요. 네, 스타벅스 경동. 이렇게 되있지요? 들어가 봅니다. 스티커가 있다고? 아니, 그, 넣으면은. 있을까 모르겠다. 자동으로. 되게 넓다고 했거든요. 200석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자리 있을 것 같기도 하고. 2층 저기 사이드도 자리가 다 있다 하더라고요. 저기 옆에도. 이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에 극장이었대요. 아, 여기서 보면 되게 크죠. 위에가 다 저렇게 되어 있어. 여기는 주문하는 곳, 저기 아래에서. 우선 저희가 자리부터 좀 찾아보고 주문을 해볼게요. 많아가지고. 여기 아래층에는 없을 것 같고 2층으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리가. 그쵸. 우선 올라가서 자리를 좀 확보하고 나서 음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올라가면서 쭉 이게 다 자리인데, 오. 자리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자리가 없네요. 이게 오픈한 지가 며칠 안 돼서
3-4일 됐나? 그래서 손님이 엄청 많네요. 여기 하나 있긴 한데 사이에 끼어 앉을까요? 자리를 하나 찾았어요. 저기 사이에 끼어 앉아야 되나 했는데 여기 마치 사이드 자리가 하나 있네요. 다행히 오, 좋은 자리 득템 했습니다. 여기 슈퍼로 자리 하나씩 편하게 됐어요.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다 앞을 바라보고 먹는 시스템이어서 좀 좋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침칠 일도 없고. 그리고 자리가 넓어서 잘 쳐다보시면 자리가 있긴 있어요. 천천히 보시면. 저 아래층에도 자리 많이 나네.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면 자리가 나니까. 급하지 않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네, 디저트랑 커피 하나 시킬 건데 여기 있잖아요. 스타벅스, 방동 1960점, 문화예술 입대 공연한다고 여기서 이제 공연도 한다고 해요. 아직은 안 하는데 이제 앞으로 공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굿즈 같은 거 저기 단면에 이렇게 있고요. 아직 음료 같은 게 많이 나와서 그런가 많이 비었네요.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도 이렇게 이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케이크랑 디저트 메뉴가 다 빠지고 이 버터 크루아상이랑 허니치즈 얼레 브런드밖에 없어요. 저기 하나 남은 블루베리 쿠키 치즈케이크 이때밖에 없네요. 디저트가. 네. 저거는 먹어봤으니까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크루아상 하나 먹을까요? 블론드 바닐라 더블샷 마키아토 그란데 사이즈 아이스 하나랑요. 콜드브루 그란데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하나. 그리고 저거 크루아상이랑 버터, 허니버터 좀 빨간하죠. 허니치즈 올려가세요. 네, 저 허니치즈 얼럿 브레드 하나랑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하나 먹고 갈게요. 허니치즈 얼럿 브레드 데워드릴까요? 네. 빵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주문 하나 했어요. 카드 예쁘게 나오네요. 요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하나 시켰고 이쪽은 이제 음식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천장이 이렇게 이뻐요. 그리고 저기 새 봄날의 햇살 저거 나오죠. 저기 원래 이름 불러주시잖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 매장이 커서 이름이 안 들리거든요. 저렇게 스크린으로 띄워주시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여기도 스크린이 하나 있고 저기도 스크린이 또 하나 있어요. 자리에 앉아서도 왜 음료가 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하네요. 너무 귀여워서 크리스마스 트리. 아 여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후 4시랑 오후 6시 공연을 하루에 두 번씩 하세요. 지금 5시 반이거든요. 저분들이 아마 6시 공연하러 오신 분들 같아요. 커피 받아서 올라가서 앉으면은 아마 공연 시작할 것 같네요. 운이 좋은데요. 시간이 거의 딱 맞네요. 네, 여기 음료가
나왔고요.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한 20분 기다린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